삼성 이동에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설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옛 왕가의 무덤 선정릉입니다. 동양께서 자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5천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답게 선조들의 지혜와 혜안이 담긴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류 보존의 가치인 세계유산을 지정하는데 우리나라에도 15점이 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 왕릉이 등재됐고 그 왕릉 중 하나가 선정릉입니다. 조선 왕조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무덤인 선릉, 11대 임금 중종의 무덤인 정릉 등 3개의 능이 있어 삼릉 공원으로 불리며 울창한 자연림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곳이 우리 강남 한복판에 있다니 자부심을 갖고서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강남 페스티벌 기간 중 선정릉을 무대로 한 야외 뮤지컬이 구민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에 처음으로 선정릉 야외 뮤지컬인 성종 왕의 노래 악학괴범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최초의 조선 왕릉 실경 뮤지컬입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조선의 왕 성종의 업적을 그가 잠든 선정릉에서 한 편의 뮤지컬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국악기와 서양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풍성한 음악을 만들고 율동과 안무가 무대를 역동적으로 채웠습니다. 2021년엔 코로나19 여파로 선릉 정자각 앞에서 유튜브와 네이버 TV 생중계로 진행했는데 실시간 높은 조회수로 작품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께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많은 분들이 문화재를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겠습니다.